안녕하세요. 네, 영아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제가 30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피부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제 30대가 되면 주름이 생기게 되는 나이대가 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클렌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오일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세수할 때 이제 폼클렌징으로 세수를 하는 편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본 건데 내돈내산입니다. 광고 절대 아니고요. 어떤 제품이냐, 짜잔, 요런 제품을 제가 구매를 하나 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요, 아직 사용은 안 해봤어요. 뜯자마자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클렌징을 묻히고 얼굴 세수를, 그러니까 물을 묻힌 다음에 여기 클렌징을 묻히고 여기 전원 버튼을 눌러서 찡 하면 진동이 나오죠. 오, 세요, 세.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찡. 오, 벌써 되게 여기 요 실리콘 브러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가 또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게 부드럽다는 얘기를 듣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 제품의 장점은 온열 기능이 된다는 거. 왜, 이게 따뜻해야 모공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왜 옛날에 저희가 피부과 한번 갔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따뜻한 수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면 아 너무 기분도 좋고 모공도 샥 열리고, 그 다음에 뭐 클렌징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일단 셀렉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사용설명서 이렇게 들어있고,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왔어요. 역시 디자인도 중요해. 이게 딱 뭔가 디자인이 퓨어한 느낌이 딱 들죠. 온열 세안, 편리한 보관.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눕혀서 보관하면 요 안에 뭔가 곰팡이 균 낄 것 같고, 그런데 이거 세워서 보관이 가능하니까 좀 안심이 돼요. 친환경 실리콘,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아입니다. 오늘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요, 제품 리뷰를 하는 건데요, 그 제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바로 진동 클렌저인데요, 오아에서 나오는 진동 클렌저입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요거는 저도 살까 말까 한 100번 넘게 망설인 것 같아요.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비싸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사고 나니까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후회 전혀 안 합니다. 네. 제가 이거는 피부 관리에 좀 소홀해졌더니 이게 각질이 생기면서 로션 흡수가 또 잘 안 되고 메이크업도 잘 안 먹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머리를 깨끗하게 단정하게 묶고, 궁녀 같네요, 궁녀. 세수할 때 단발머리는 마구 내려오죠. 아시죠? 아, 좀 짧으신 분들은. 단단단단단단. 보통 사실은 저는 보통 분들은 이제 왜
기본 닦아내고 세수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클렌징 패드라던가 이런 식으로. 솔직히 이렇게 대충 한 번은 닦아내고 한 이 패드 한 두세 장 정도는 하고 하시잖아요. 전 솔직하게 여러분처럼 선크림 바른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닦아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물을 바르고요. 할게요. 일단 물을 묻혀줘요. 그리고 와 무섭다 무섭다. 장난 아니다. 그치 못생겼다. 일단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 전원 버튼이 가운데 있어요. 빨간 불이 들어오죠. 내려가는 거. 제가 센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는 패드 클렌징 패드로 좀 꼼꼼히 지우고 하는 편이거든요. 아까 한 번밖에 안 닦았으니까. 근데 여기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열이 나와요. 여기 기계에서 이게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다 보니 이런 데까지도 섬세하게 다 되네요. 아이라인을 저는 끝에만 그려서 하지만 지금은 진하게 하진 않아서 굉장히 따뜻해져서 모공이 열리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 얼굴도 따뜻해서 빨갛게 변하고 있죠. 콧망울까지 긁고 있으니까 살살 더 꼼꼼하게 돼요. 지우셨는데 오 이쪽은 웬만큼 작은
거기 많이 가면 안 좋으니까 빨리 하고 치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이렇게 눌러주면 좋다고 들은 것 같아요. 실리콘이라서 이게 굉장히 좀 부드럽네요. 부드러워서 자극이 심하지 않아요. 목에도 선크림 바르니까 해줘야 돼. 아래 소위도 예, 이 제품이 방수가 되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이 컬러로 변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온열 기능이 없는 거. 한 번 더 누르면 스탑.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일단 잠깐 이렇게 두자고요. 세수 먼저 해야 되니까 세수를 하겠습니다. 제리야 기다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피부가 그냥 손으로 세수했을 때랑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뽀득뽀득 속 깊은 곳까지 된 느낌? 좀 쌩얼이라 죄송하지만 그럼 어때요? 좀 괜찮지 않나요? 쌩얼은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얼굴을 알기 때문에 좀 톤을 맑아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자극이 없고 보통 저는 굉장히 따가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따갑지 않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기계를 씻어내야겠죠? 이제 씻어낼까요? 방수가 돼서 굉장히 좋아요. 감자는 여기 넣은 게 없고 손세안만으로는 화장품 잔여물하고 미세먼지가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참 좋은 기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딱 세워두면 금방 잘 마르겠죠? 그리고 요 뒤에 부분은 보시면 이렇게 오늘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약간 지문 모양 같죠? 근데 여기 뒤에는 이렇게 오돌토돌한데 요거는 마사지 기능이에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토너 바르고 마사지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다시 왔습니다. 이제 세수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토너를 발라야죠. 토너는 이제 화장솜에 묻혀서 이렇게. 여름이잖아요.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알로에 수딩젤 이걸로 더워요. 저 에어컨을 잘안 틀어서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너무 시원해요. 너무 좋아. 이거 바를 때는 너무 시원해. 좋아. 진정 효과도 있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여기 뒤에 여기 마사지 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야, 이거 너무 시원해서 좋았는데. 요거를 다시, 이거를, 온열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 사람 피부 결대로, 이렇게. 이런 데는 조금 살짝 눌러가면서 관자놀이라던데 이런 데는 조금 눌러주면 시원하죠? 풀리고 그리고 눈 이렇게 팔자주름 있는 부분도 지그시 눌러가며 코 옆에 천천히. 아, 이거는 참 그립감이 좋아요. 나는 그립감이 좋은 거에 참 박수를. 이게 잡기 편해야 마사지를 하거든. 하거든요. 제가 반말을 해버렸네요. 죄송해요. 여기 턱선을 이렇게 해주면 왠지 턱살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내가 목에 발랐나? 안 바른 것 같은데. 관리샵 같은 데 가면 목에도 발라주잖아요. 목에도
아래에서 위로 중력의 힘을 이기기 위한 안간 힘. 이때 전원 버튼을 실수로 누르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 따뜻하긴 해서 좋은데 겨울이면 참 좋겠다. 여름에는 살짝 덥습니다만 흡수는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아까는 막 줄줄 흘렀잖아요 알로에가. 지금은 흡수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피부과에서는 한 15분? 10분? 15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TV를 보면서라던가 뭐 라디오를 들으시던가 뭐 테드나 뭐 이런 거 들으시면서 유익한 정보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아 진동 클렌저 어떠셨나요? 사용기? 저는 사용했을 때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도 매우 궁금하네요. 저는 많은 진동 클렌저를 써보지는 아직 못했어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좋으셨으면 밑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